이번 주말 동안에도 때이른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풍 계열의 온화한 바람이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의 기온도 빠르게 올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 동안의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 에서 전국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춘천과 대전은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지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는 이어집니다. 낮 동안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인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